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꽃피는 봄이 왔고요. 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의 첫 경기 여자부 경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빅매치입니다. 오늘은 개막 3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두 팀이 만났고 라이벌 매치입니다. 한림성심대, 극동대, 광주대를 격파한 수원대학교와 광주대, 단국대, 극동대를 물리친 원정팀 용인대학교의 맞대결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월 꽃피는 봄입니다. 정말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네, 캠퍼스에 오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왜 대학 때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게요. 확실히 예. 나이 먹고 보니까 아, 저때가 정말 좋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 네. 이 밖에는 꽃이 피고 참 따뜻해졌는데 네. 오늘 저 경기장 들어와서 너무나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가 좀 더웠거든요. 좀 걸어왔더니 좀 더웠거든요. 예. 네, 시원한 느낌이 나고 좋습니다. 저는 또 그 경기장이 시원한 것뿐 아니라 지금 화면에 지금 프로농구 선수들이 지금 잘 끼어 있죠. 한 명은 네. KB 하나은행의 박찬영 선수고요. 그 옆에는 예, 또 같은 팀이죠. 백지은 선수네요. 주장. 네, 네 맞습니다. 자, 두 선수가 후배들을 위해서 또 경기장이 찾아졌군요. 네, 맞네요. 자, 한 명은 또 용인대, 한 명은 또 수원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저 응원하는 저 프로 선수들의 네. 대결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가 꽃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죠. 이 경기장이 서늘한 이유 저는 경기장이 좀 시원하기도 했지만 네. 두 팀이 오늘 라이벌 매치잖아요. 네. 앉으겠다는 그 위치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딱 보는 눈빛을 보는 순간 맞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네, 어쨌든 지금 두 팀 다 개막 후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를 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1위 결정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 팀 모두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양팀 감독을 만나봤는데 양팀 감독 모두가 오늘 떨린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선수들도 상당히 오늘 경기에 대한 의욕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그래서 이 체육관이 정말 서늘한 서슬퍼런 네. 그런 느낌이 좀 아주 들었고요. 아주 예, 묘사를 잘하셨네요. 네. 네.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네. 자, 두 팀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두 팀의 이번 시즌 일단은 승수로 보면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두 팀 모두 뭐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번 포지션이 고르게 지금 예, 그 자리가 잡히면서 클래식한 바스켓볼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3연승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이드진 이제 정은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주로 백업으로 경기에 나서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스몰 라인업이라고 하죠. 예, 작은 선수들을 좀 많이 규모를 하면서 빠른 농구를 펼치면서 그리고 또 압박 수비를 더해서 지금의 3연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매치업은 저희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는 3월 9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3월 10일에 개막전이 있었고요. 10월 11일까지 남자와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팀당 10경기를 네.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 플레이오프를 했고요. 그리고 챔프전은 3선 2선승제 펼치면서 네.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지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예, 지난해는 2위와 3위가 게임을 해서 1위 팀과 결정전을 치렀는데 올해는 네 개 팀이 올라가고요. 그 중에 챔피언 결정전 토너먼트 치르는 이후에 예. 예,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 전주 비전대가 좀 불참을 해서 좀 아쉬웠고 네, 그렇죠. 부산대도 참여할 그런 생각이 좀 많았다고 들었는데 결국 네. 마지막에는 네, 그렇죠.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두 팀 모두 좀 선수 부족으로 참여를 못했는데요. 네. 예, 뭐 또 내년에 좀 뭔가 제도적인 부분에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예, 두 팀 모두 참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서 좀 많은 경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이 수도권 2배 대학에서도 많이 또 농구를 하면서 좀 저변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팀의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지금 용인대 벤치가 살짝 나왔고요. 네,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좀 있으면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얘기를 좀 시작하죠.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리바운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경기 리바운드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네. 네. 나오네요. 리바운드를 네. 장악하라. 네. 자, 어쨌든 지금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김혜지라는 걸출한 센터가 있고요. 네. 작년에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뭐 게임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뭐 더블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수원대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일림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뒤를 정은혜라는 또 1m88짜리
그 네. 대학 무대에서 가장 그 신장이 좋은 센터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스타팅 라인업 싸움을 봤을 때 용인대의 그 조은정과 김혜지로 이어지는 그 인사이드 라인업을 수원대가 배혜림과 최윤선, 김준하랑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서 대등하게 가져가느냐가 예. 상당히 오늘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인대는 정리를 하자면 조금 더 높이가 있고 힘이 있는 반면 그렇죠. 수원대는 좀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리바운드를 맞습니다. 좀 장악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 또 3점 슈터들의 대결 수원대 최윤선, 김두나랑 그리고 용인대 김희진, 최선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그렇죠. 터지기 맞습니다. 시작하면 예. 일단 네. 뭐 수원대학교 최윤선 선수는 지금 3학년인데 계속 뭐 3점 슈터로서 자리를 잡아왔고요. 네. 반면에 용인대 같은 경우는 김희진 선수는 이제 뭐 1, 2번을 주로 보는 선수인데 올해 들어서 그 3점 슛에 대한 그 기량이 만개를 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또 그 뒤에 언급했던 김두나랑과 최선아 선수도 3, 4번으로 오가는 선수지만 어쨌든 3점 슛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3점슛 부분 또한 오늘 경기에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 한 명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조금 웃고 있는 모습 또 컨디션 조절하는 모습이 경기 내내 계속 보여지면서 밝은 모습 그렇죠. 보여줘야 그 팀이 승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저희가 지금 자막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두 팀 정말 라이벌이에요. 그렇죠. 이 또 그냥 대학 리그뿐 아니라 또 경기도 전국체전 선발전을 하게 되면 또 두 팀이 맞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도 선발전에서 용인대가 이겼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또 작년에 뭐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이 뭐 3승 2패로 용인대가 한 게임을 앞서고 있는데 뭐 게임마다 그 당일 컨디션에 의해서 뭐 그 승패가 결정이 될 정도로 양 팀의 예. 그 전력이 막상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 역시도 예, 두 팀이 올 시즌 들어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컨디션 그리고 뭐 어떤 턴오버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중요할 때 두 팀이 많이 만났고 또 용인 수원 상당히 또 학교가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죠. 용인대학교 응원단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원정 응원을 지금 또 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용인대학교가 이제 어쨌든 내년이 되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농구배 개념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뭐 서포터스들이 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들이 상당히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면서 팀이 좀 없어지지 않기를 좀 기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정까지 와서 우리 그렇죠. 학우들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경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지 용인대 원정팀 서포터즈가 더 많아요. 더 많네요. 네. 그리고 자. 지금 예, 그 수원대 벤치 앞쪽에 있는 골대 골망이 지금 끊어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수를 하고 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시간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거의 다 했습니다만 올리고 네. 또 높이도 확인하고 그렇죠. 하다 보면 한 1, 2분 정도 조금 늦을 것 네. 같은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도 상당히 빨리 했거든요. 제가 쳐다봤을 때 한 두 개 정도 꼈었는데 네. 벌써 다 했고요. 예, 이제 지금 높이도 뭐 맞추면 되겠습니다. 예. 박채웅 선수가 지금 묶고 있는데 1학년 선수인데 네. 잘하네요. 장인의 네. 이 솜씨가 느껴질 정도의 네. 스피드를 지금 기술자네요. 기술자. 예. 자, 1학년 선수에게 저거를 맡겼고 또 잘 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입생인데요. 그렇죠. 네. 이 수원대는 이 1, 2학년 신입생 그리고 2학년 이 선수들의 라인업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뭐 박경림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학년 신입생이죠. 정원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상당히 앞선 경기에서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에서 많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그런 1, 2학년 선수들이 조금 네. 많으면서 또 많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수원대고 반면에 그렇죠. 용인대는 3, 4학년 중심이 그렇죠. 좀 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1년 차이긴 하지만 또 이 구력 무시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원대학교의 권은정 감독은 우리가 좀 더 패기가 있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패기로 또 승부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남겼습니다. 예. 네. 저희가 볼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다 보니까 한 네. 1년 차이도 상당히 적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용인대학교는 뭐 3학년이 좀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수원대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윤선 선수를 제외하고는 2학년과 1학년 선수가 지금 예, 중심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볍게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팀 경기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물은 다 끼웠고요. 네. 이제 높이를 좀 확인하면서 경기 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광주대, 단국대 이번 시즌 빅4라고 생각되는 그 두 팀을 먼저 다 꺾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기분 좋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수원대학교는 한림성심대 극동대를 꺾고 지난 경기 이 광주대를 꺾으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던 그런 수원대학교의 지금 흐름입니다. 이 권은정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는 조금 부상 선수도 있고 힘들었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점점 갈수록 안정돼가고 있고 권은정 감독 스타일의 농구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렇죠. 권은정 감독이 이제 뭐 그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상당히 네. 오랜만에 농구에 복귀를 했고요. 또 처음으로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본인 역시도 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를 좀 강조를 하겠다. 그리고 좀 제 생각에는 수비를 좀 해야 승리를 할 것 같아서 수비를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광주대라는 지난 시즌 우승팀에게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43점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세 경기째지만 조금 조금씩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에 있어서는 용인대학교가 지난 시즌까지는 독보적으로 많이 앞서고 있었고 네. 좀 많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용인대학교의 김성훈 감독은 우리가 수비에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오랜만에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네. 뭐 요즘 뭐 맨투맨 디펜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어떤 맨투맨에서 1대1 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헬프 디펜스나 로테이션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양팀 선수들이 지금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1쿼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김혜지가 툭 쳐내면서 먼저 용인대학교가 공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용인대학교가 오늘 하얀색 바탕의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그렇죠. 수원대학교는 네. 짙은 청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 임합니다. 자, 파울이죠. 네. 지금 권은정 감독이 그 게임에 앞서서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드진을 좀 압박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시작부터 네. 좀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파울이 좀 나왔습니다. 아웃오브바운스 용인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희진 그리고 김혜지가 자 드리블하면서 인사이드 좁혀 들어가면서 김혜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본인이 잡아서 슛 득점. 네, 네. 자 이게 높이에 대한 리바운드예요. 그렇죠. 수원대학교는 저 부분을 좀 마크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권은정 감독이 어쨌든 기본적인 방법을 막겠다고 했는데 김혜지 선수가 페이스가 좋은 만큼 인사이드를 좀 막아내야 합니다. 수원대 입장에서는. 자 루즈볼이 됐고 이 루즈볼을 끝까지 지켜냈던 베이예림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수원대학교의 공격 아웃오브바운스입니다. 오늘 경기 키 매치업 중에 하나가 저희 김혜지 선수와 베이림 선수 그리고 또 백업 센터인 정은혜 선수 라인이거든요. 예. 자, 이 사이드에 완전히 네. 놓쳤군요, 용인대가. 김혜지 선수의 수비도 있으죠. 맨투맨 예. 상황이었는데 커팅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면은 또 수원대학교의 장점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장점을 발휘해서 수원대도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수원대학교가 어쨌든 김혜지와 조은정 인사이드에 대해서 신장이 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막아낼지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김혜지가 안쪽으로 줬고 자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았던 슈팅. 다시 한번 수원대 리바운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김두나랑 1대1. 자 다시 반대로 내줬어요. 열렸습니다. 점프. 아 여불이 나오는군요. 다시 리바운드 김두나랑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 용인대학교 김희진 선수 같은데요. 네, 어쨌든 김희 용인대가 집중력이 잠깐 떨어졌었고요. 수원대가 그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그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격을 감행했는데 아쉽게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원대 공격입니다. 박경림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공을 잡았고 왼쪽 연결 다시 한번 최윤선. 자 패스 좋았어요. 베림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예. 패스도 좋았고요. 커팅도 좋았고요. 예, 좀 높이를 의식하면서 예, 득점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네요. 김희진이 공격을 조율하는 용인대 드리블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슛이 없어요. 그렇죠. 자 수비에 걸립니다. 더블팀에 예. 걸리면서 공 뺏어내는 예. 수원대학교. 상당히 수비 진행이 좋죠. 2대1 상황 점프 2점. 아 이걸 놓쳤어요. 아, 수원대학교가 이지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수원대는 자기들이 해야 될 공격을 했고요. 예. 네, 결과가는 아쉬웠지만 예, 해야 될 공격을 했습니다. 최선아 또다시 놓쳤는데요. 자, 조은정과 김두나랑 선수, 지금 7번이죠. 최윤선 선수가 넘어지면서 공을 뺏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예, 한 1분이 지나면서는 수원대 집중력이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예, 용인대 선수들은 집중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진, 자, 김수진이 다시 돌아온 용인대입니다. 그렇죠. 네, 부상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난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요. 네, 오늘 경기 스타팅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이 수원대로 넘어갔고 네. 용인대학교의 김성은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작전 타임을 부른 이유는 어쨌든 수원대학교가 지금 뭐 맨투맨을 기준으로 순간적으로 더블팀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 헬프 디펜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계속 네. 그 부분을 드리블을 통해서 지금 벗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뭐 패스 플레이에 대한 주문을 좀 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은 감독이 주장 김희진 선수를 통해서 뭔가 심판들에게 좀 더 항의를 했던 모습도 잠시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뭐 파울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자, 7분 44초 남은 1쿼터 2대2 동점으로 두 팀이 초반부터 상당히 팽팽하게 그렇죠.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평균적인 게임이라고 하면 이 타이밍에 작전 타임까지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라운드 이게 3연승 팀끼리의 만남이고 또 1라운드 뭐 2라운드로 치러지잖아요. 예, 1라운드에 네. 상당히 향후 행보에 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용인대학교에서 일찌감치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전력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3연승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 진다고 해서 뭐 처지거나 그 문제보다 오늘 그렇죠. 경기 승리하면 그럼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여자 선수들은 아시겠지만 좀 분위기를 더 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성이 좀 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두 여성 감독의 또 대결입니다. 그렇죠. 또 현대개발 선후배사이고요. 네. 두 감독의 사이는 상당히 돈독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하지만 뭐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예. 눈빛도 주고받지 않으시던데요. 그렇나요? 자, 예. 두 팀 감독이 모두 긴장되는 그런 경기. 그렇죠. 네. 권은정 감독도 부임 첫 해긴 하지만 수원대와 용인대가 라이벌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지역 라이벌이에요. 또. 그렇죠. 네. 김수진, 김혜지, 탁자 시간 이후에 네, 트래블링이죠. 네. 김혜지 선수의 트래블링.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경기도의 전국체전 출전권을 가지고 항상 대결을 펼치는 두 팀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이 확실합니다. 네. 이 프로 경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전국체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잘 인지를 못하실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아마농구에서 전국체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각 도의 예. 명예를 걸고 네. 아주 클래식한 의미에서 각 도의 명예를 걸고 꼭 이겨야 되는 예. 살짝 전투 같은 느낌도 나는 예. 네. 좀 큰 대회죠, 아마추어에서. 거기 하나를 좀 더 사실을 보태자면 지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네요. 예. 네. 그럼 선수들에게 좀 더 좋은 걸 해줄 그렇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원이라는 게 어떤 좀 더 뭐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자, 이렇게 공격을 이어가는데 아직 2점에 다 묶여있고요. 석점! 아, 그대로 백보드를 타고 넘어가고 맙니다. 지금까지 용인대는 아직 그 수원대 어떤 그 맨투맨이 바탕이 된 발빠른 지금 움직임을 잘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그만큼 공격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수원대는 네. 그럼 뭐 과정까지는 좋은데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되면 득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최윤선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두 팀의 침묵을 깨는 최윤선의 석점 슛. 최윤선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3점 슈터거든요. 예. 네, 시작부터 좋은 밸런스로 3점 슛을 만들어 줬습니다. 석점 슈터의 대결 먼저 수원대학교가 시작합니다. 5대3. 그렇죠. 그렇게 패스 플레이를 자, 퍼스트 플레이. 자, 김혜진 놓쳤고 리바운드 잡고 다시 네. 던져봤는데 여기서 심판 휘슬입니다. 그렇죠. 한숨 오셨죠. 자, 그만큼 네. 귀찮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뭐 농구에서 높이는 기술입니다. 지금 용인대학교가 빠른 패스로 주거나 패스로 지금 골밑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예, 지금과 같은 공격 형태를 좀 이용을 해야만 예, 과정도 좋아지고 결과도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아웃 오브 바운스 슛 동작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예. 김혜진 점프 페인트 존에서 예. 득점. 김혜진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상당히 슈팅 능력이 지금 올라섰거든요. 예. 예, 지금도 예, 개인기를 이용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첫 경기 광주대 경기에서 석점 슛을 그렇죠. 7개나 꽂았어요. 와우였죠, 와우. 네. 그렇죠. 최윤선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조은정. 이게 되게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7개는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프로들도 네. 힘들어하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안쪽 비었어요. 아, 좋은 네. 패스 그리고 그렇죠. 마무리. 네. 앞선 한 3분, 4분까지는 이런 어떤 주구뛰고 기브앤고라든가 뭐 커팅 플레이 같은 그 조직적인 플레이들이 용인대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작전 타임 이후에 좀 분위기를 바꿨고요.
간단 가벼운 패턴들을 적용이 되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계속 연속으로 득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 수원대학교 권은정 감독도 그렇죠. 지금 1쿼터 5분 37초 맞습니다. 남았는데 또 작전식을 요청해요. 예, 라이벌전을 네.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상당히 오늘 경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렇죠. 네. 두 팀 감독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그렇죠.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뭐 권은정 감독은 떨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김성호 네.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긴장된다고 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 경기의 비중은 향후 그 리그 운영에 혹은 분위기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되게 긴장감을 많이 갖고 게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00%를 다하는 경기도 재밌긴 하지만 선수들이 이 분위기를 타서 150%, 200% 그렇죠. 해준 경기는 네. 정말 감독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보는 팬들도 즐겁게 하는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이 200%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그렇습니다. 좀 결려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여자 선수들 경우에는 분위기를 더 타거든요. 네. 사실 그 선수들이 코트에서 뛸 때 분위기를 타면 코칭 스텝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안 될 때 수비도 바꿔야 되고요. 선수도 바꿔야 되고요. 공격도 많이 바꿔야 되는데 되는 경기는 사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거의 뭐 선수들이 해줬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할 게 없거든요. 네. 아주 그 분위기상 중요한 경기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경기는 인터뷰도 할 게 없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석점 시간 이후에 공격인데요.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자. 파울이죠. 용인대학교 2번 김수진 선수의 파울을 시작합니다. 자, 양 팀이 1쿼터 반칙 수원대가 2개 그리고 용인대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윤선 오늘 석점 슛을 꽂아놨던 최윤선 들어오다가 자, 축구샷 없어요. 다시 뒤로 연결 배두나랑 아 이번에 아, 네. 김두나랑 선수의 슛이 놓쳤는데 네. 베일 선수가 예, 공격 리바운드에 잘 가담을 했고요. 예. 네,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이 김두나랑 베예림 이 두 선수가 또 인사이드에서 좀 그렇죠. 포워드 진으로 좀 버텨줘야 되는 맞습니다. 예. 손대입니다. 김두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치 포라고 하죠. 예, 인사이드도 해주면서 아웃사이드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정슛도 좀 던져줘야 되고요. 좀 할 일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자, 베예림 선수가 자유투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 선수 합쳐서 배두나랑 뭐 이렇게 해도 될것 정도로 지금 중요한 인사이드의 수원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한 네. 베예림. 베예림 선수가 뭐 김혜진 선수에 대한 수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상당히 여기는 어려운 수원대는 어려운 흐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김수진 안쪽 조은정 아 트래블링이에요. 네, 수원대가 예, 앞서서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다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수비에서 더블팀 같은 거 섞어가면서 상당히 지금 용인대 공격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이 1쿼터 득점이 많이 없어요. 자, 외곽에서 던져봅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조은정 잡고 달려갑니다. 조은정의 장점은 리바운드를 잡고도 달려갈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하지만 수원대 네. 백코트가 빨랐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내줬고 김혜지 인사이드. 조은정. 자, 돌아서지 못하고 뒤로 연결. 최선화. 성공합니다. 아. 야, 최선화가 지난 시즌 정말 지난 경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즌 전체 23포인트밖에 없었는데 네. 이번 대회 이번 시즌 들어와서 매 경기 좋은 활약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최윤선 비었고 놓쳤어요. 리바운드 특천했고 뒤에 대기하고 있던 베예림이 잡았습니다.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자 리바운드를 자꾸 뺏기는 용인인데요. 비었어요. 하지만 블락슛 네. 김혜지, 어우 높이가 네, 맞습니다. 자, 김혜지가 또 어느새 또 달려서 인사이드까지 들어왔고요. 득점. 이게 김혜지의 달라진 그렇죠. 점이에요. 김혜지 선수가 작년에 1학년 때 상당히 기대 많이 모았는데 좀 부진했거든요. 예. 올해도 광주대하고 개막전에서 부진했는데 뭐 게임을 거듭할수록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리바운드 잡고 그렇죠. 어느새 지금 공격으로 네. 들어가 있어요. 리바운드 했죠, 블록슛 했죠, 트랜지션 했죠, 골밑슛 썼죠. 예, 아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을 예, 한 장면 네. 연출했습니다. 최선화 선수의 파울, 본인도 파울이 아쉬웠는지 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용인대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7대 10. 정원별 아웃 오브 바운스. 김두나라. 베예림. 베예림이 등지면서 크게 돌면서 매치업이 바뀌었고요. 자,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이번 리바운드를 또 따내는군요. 자, 베예림, 정은별 그리고 뒤에 최윤선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리바운드 네. 김도나랑 리바운드 구동, 부분에서 네. 오늘 수원대가 예. 공격 리바운드가 지금 수원대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별 네. 돌파할 때 최선화의 파울입니다. 아쉬워하는 최선화 또다시 아쉬워했고요. 네. 파울이 자 지금 최선화 파울이 세 개인가요?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쿼터 기록 찍으면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세 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용인대 네 개 중에 지금 세 개를 하게 됐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용인대 입장에서는 선수 운용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수현 선수가 예, 공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요. 또 리바운드 부분에서 많이 가담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예. 수원대학교는 좀 끌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공격 리바운드가 정말 럭키하게 계속 자기 쪽으로 떨어지면서 예. 계속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거든요. 예, 좀 앞선 상황에서 전반전에 지금은 자 김혜지의 슛 동작 파울입니다. 김혜지를 이용한 공격을 보여줬던 좋았어요. 용인대학교 예. 상당히 투맨 게임 과정이 좋았고요. 김혜지 선수의 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패스가 예. 빨리 들어갔고요. 예, 슛을 시도했지만 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유투인데 네. 지난 시즌도 수원대가 자유투 성공률 70%대 1위를 차지했었고 용인대는 50%대 꼴찌였거든요. 좀 좋지 않죠? 예. 예. 어쨌든 70%대까지는 예. 보여줘야 됩니다. 예. 하지만 김혜지 첫 번째 자유투 성공,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옵니다. 11대 9 용인대가 한 점만, 한 포인트만 더 걸리는데 그렇죠. 만족해야 됩니다. 왼쪽 정은별. 1학년 정은별이 뛰고 있고요. 김도나랑. 자, 인사이드에서 아, 이번에 정은별이 어느새 거기 가 있었고 아. 정은별 득점. 어우, 정말 차분한데요. 그렇죠. 정은별 1학년 선수인데 뭐 앞선 게임에서도 상당히 뭐 자신의 몫을 많이 해냈거든요. 예. 경기에서도 침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점퍼를 만들었습니다. 정은별 선수 청주고를 졸업한 그렇죠. 1학년 신입인데요. 네. 이번에도 공격권 다시 수원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정은별 넘어질 뻔했다가 점프슛 두 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최선화. 이번에는 발라스가 깨졌기 때문에 예, 잠시 패스를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해 예. 보였습니다. 11대 11 동점 1쿼터 1분 50초 정도가 남아 네. 있습니다. 김희진 오른쪽으로 던져봅니다. 석점! 하지만 백보드 맞고 나오는 김수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공으로 좀 연결을 했어야죠 이번에는. 자 정은별이 들어와 있었고 정은별 놓치네요. 아 이번에는 패스 플레이가 정말 좋았는데요. 기가 막히게 네, 들어갔는데 정은별 선수가 이제 볼을 킵하는 과정에서 좀 예, 그 예.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슈팅 실패를 했습니다. 최윤선 선수의 파울 네. 두 번째 파울입니다. 아 최윤선 선수가 3점 슛만 잘 던지는 줄 알았더니 저는 예. 패스는 것도 좀 있네요. 그렇군요. 감각이 좋은 최윤선 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정은별입니다. 11대 11 동점에서 네, 수원대학교 네. 김수진 아 턴오버예요. 패스가 좀 셌죠 이번에. 예. 네. 자 이러면서 수원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가고요. 수원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7번 최윤선 선수가 나오고요. 그렇죠. 5번 김지원 선수가 네. 들어왔네요. 여기인데도 예, 최선호 선수가 빠지고요. 이재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재훈 1학년 선수를 한번 투입해보는 용인대학교 네, 그리고 본당, 수원대학교는 3학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본당경에 졸업한 선수고요. 예, 1번 정통 1번이고요. 예, 스피드에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아 트래블링 김두나랑 자, 아쉬워하는 모습 살짝 심판을 향해서 네, 네. 액션을 보여줬는데요. 이재훈 네, 심판 고개를 맞습니다. 냉정하게 돌리고 네. 반대 코트로 가고 맙니다. 네, 애교를 부렸죠. 네. 아 이번에는 패스 파울이 나왔나요? 네. 자 김혜지 선수에게 그렇죠. 네. 공과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네. 지금 오페스 파울을 범하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수원대가 맨투맨 패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공격을 해체하려면 가장 좋은 게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예. 네. 뭐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대 11 동점에서 두 팀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임 내줬고 김도더랑 두 점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싸움. 자 흐르는 공 따내는 용인대학교 김희진. 다시 왼쪽 김희진이 이어받고 김희진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그리고 뒤에 뛰어들어오는 바스켓 카운트가 되지 못하는군요. 이재훈의 네. 슛이 들어갔다가 나오네요. 네, 그 얼리 패스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예, 패스 예. 패스림이 좋은 패스림이 더해지면서 예, 이재훈한테 찬스가 만들어졌죠. 예.
자, 이재은 선수가 아쉽게 놓쳤지만 자유투 두 개는 던질 수 있습니다. 1학년 이재은 선수 자유투 두 개 넣어줘야 되는 용인대입니다.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용인대가 자유투 성공률 지난 시즌도 좋지 못했고 이번 시즌도 조금 아쉬운데요.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이재은 선수의 첫 득점. 자유투 하나만 성공시켰습니다. 자, 손대표는 이제 남은 시간을 거의 다 쓰고 확실한 찬스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다 쓰고 좀 공격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외곽으로 자 들어오면서 점프슛 두 점 마무리하는군요. 자 교체에 들어갔던 김지원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또 성공적인 요경술이죠. 네. 자 이번에 또 턴오버인가요? 하지만 터치아웃을 선언하는 그렇죠. 심판입니다. 네. 용인대 공격 계속 이어지고 이제 5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만들어진 뭐 간단한 패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5초면은 한 번쯤 패턴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예. 패턴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13대 12. 네, 자 외곽 석점 노 네. 들어갑니다. 김유진 석점이 터지면서 이렇게 1쿼터를 마무리하는 용인대 13대 15. 아, 용인대 첫 석점 출시 1쿼터 거의 끝나는 순간에 터진 그렇죠, 겁니다. 네. 그 사실 완벽한 패턴 플레이였죠. 예, 김희진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예. 그 싸우 엔드라인에서 볼을 주는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예, 컷하고 돌아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고 또 좋은 집중력으로 예, 3점슛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이벌전답게 상당히 팽팽한 1쿼터였습니다. 잠시 뒤 2쿼터에서 두 팀의 활약 기대해 주시죠.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2018년도 크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합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특전도 지어지니까요. 네이버 카페에서 크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검색해서 찾으시고요.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운동선수 출신 2명이 그 팀에 있어야 되고요. 자, 러너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이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현장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러너들이 오면 더 재밌어질 것 같은 대학 스포츠 현장입니다. 중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희 대학교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저도 꼭 했을 겁니다. 그때 뭐 농구하고 술 마시고 뭐 그랬다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농구는 없었거든요. 예. 자,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수원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김두나랑 인사이드에서 강력한 수비 막혀 있는데요. 자, 정혜영 선수가 정은혜 선수가 들어왔죠. 예. 네. 정은혜 선수가 들어온 수원대인데 하지만 네. 이번 첫 번째 공격에서는 득점 받지 못했습니다. 네. 1쿼터 지금 저희가 리바운드 숫자를 비교해보니까요. 그렇죠. 수원대학교가 오히려 하나가 적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수원대학교 리바운드를 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앞선 상황에서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 떨어지는 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네. 자, 정은별 선수죠. 정은별의 득점. 네. 그리고 조금 전 리바운드는 또 188cm 정은혜 선수가 그렇습니다. 잡았어요. 어쨌든 이제 김혜진 선수가 매치업이 맞았고요. 지금 수비를 존 디펜스 형태를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자 투스리라면 45도와 그리고 하이로 게임을 좀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턴오버예요. 턴오버. 권은재 감독 빨리 나가라는 지시를 선수들이 네. 해줬고 김두나랑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페인트 존에서 심판 미스 파울입니다. 네.
그렇지만 권은정 감독이 계속 벤치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건 뭐 어제 예. SK 문경원 감독이 얘기했던 예, 5대3 농구죠. 김현지 선수가 어떤 트랜지션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5대3 농구를 한다면 그만큼 공격의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선수의 두 번째 파울. 15-15 동점에서 이 쿼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내줬고 김두나랑 석점을 던지는군요. 짧아요. 자, 리바운드 마지막 손은 조은정 선수. 그렇죠? 용인대학교 네. 조은정 선수 손 맞고 나갑니다. 아웃바운스 계속해서 수원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뭐, 박경림. 네, 지금 신장 정은혜 선수가 들어오면서 신장이 맞춰졌고요. 수원대는 네. 네, 박경림과 정은병 선수가 어떤 스피드 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공격에 좀 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클락 2초 1초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자 정은혜도 리바운드를 잡지 못하면서 용인대학교가 공격권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쿼터에도 두 팀 뭐 팽팽하게 그리고 그렇죠. 하나하나 내주지 않기 위해서 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2분 정도가 지난 이 쿼터 외곽 열렸어요. 김수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 정은혜. 네, 상당히 선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3위 지역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김지원 아 더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네. 연결. 김두나랑 던지지 못했고 정은별. 정은별 들어와서 점프슛 두 점 통하지 않습니다. 박경림 리바운드 레이업 아, 통하지 않고요. 네, 안타깝네요. 네. 세 번 연속 슈팅이 네. 실패하는 수원대. 아 그건 좀 저도 지금 파울이라고 지금 강하게 좀 항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심판 위치는 불리지 않았고 계속되는 네. 용인대 공격입니다. 오른쪽 김혜지 쪽에 김혜지 더블팀. 김혜지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 김혜지의 실수군요. 그렇죠. 지금 세톤 지역방어에 예, 순간적으로 김혜지 선수한테 볼이 투입이 되면 순간적인 더블팀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의 패스의 흐름으로는 예, 거기까지 좀 예, 해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빨리 주고 빨리 빠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자 15-15 동점에서 지금 심판 위슬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렇죠. 선수 교체가 있군요. 네. 최선호 선수가 들어가고요. 예. 네. 최선호 선수가 들어오고 김수진 네. 선수가 나가는 거군요. 네. 아 그리고 파울은 전반전에 최선호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세 개를 범했네요. 예. 네. 주 득점원 최선호. 그렇죠. 일단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비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도 네. 최선호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안쪽 높이를 한번 이용해 봅니다. 정은혜 외곽 내줬고 다시 정은별 드리블 정은별 점프슛 두 점 아 정은별 들어가지 않네요. 정은별에게 차스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상당히 양팀 선수 중에서는 예, 최선호 선수와 비슷하게 좀 기능이 예, 원스톱 점퍼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패스가 좀 빨리 돌아가면 차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15 동점. 이 코트에도 두 팀 팽팽하게 맞서 있고 외곽 내줬고요. 최선호 다시 이재은 이재은 파고듭니다. 이재은 페인트 존에서 점프슛 두 점 아, 네. 이재현 선수도 1학년이거든요. 네. 네, 정원별 선수가 좀 돋보이자마자 아, 나도 있다 라고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입생 루키의 대결도 그렇죠. 참 네. 볼만합니다. 네. 올 시즌에 루키 선수들이 좀 돋보이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아, 좋은 패스가 네. 들어왔고요. 마무리하는 김두나랑. 네, 패스가 상당히 좋았죠. 예. 네. 네. 오늘 김두나랑 선수의 첫 득점입니다. 네. 용인대는 예, 어쨌든 3위 지금 수원대 3위 지역방어는 잘 해체를 예. 하고 있습니다. 패스밍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는 득점이 필요한데요. 들어가지 그렇죠.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예. 자 뒤에서 따내는 최선화. 네. 다시 왼쪽. 그렇죠. 하이포스트를 이용을 해야죠. 네. 네. 아 이번에 선수님 넘어져 있는데요. 샤틀렉 쫓겨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조은정 잡았고 조은정 하지만 높이 걸렸고 다시 잡아서 본인이 올라가는데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정은혜 선수가 리바운드를 그렇죠. 잡아줄 네. 수 있는 수원대입니다. 네. 배혜림 선수의 백업 센터로 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쿼터에 들어와서는 그 김혜지 선수를 좀 잘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벤치로 나가는 정은혜 선수입니다. 네. 정은혜 선수가 주장이긴 한데 풀코트를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몸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예, 골반 쪽이 옛날에 좀 수술을 크게 해서 예.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시간을 아주 많이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들어와서 본인의 역할 잘해주고 왔어요. 그렇죠. 자, 박경림의 멋진 패스 하지만 베이에림이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네. 아웃 오브 바운스. 네. 터치없습니다. 네,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베이에림 선수가 예, 김혜진 선수의 볼락슛을 좀 의식을 했죠. 예. 17-17 동점 2쿼터 5분 26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뭐 경기 긴장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번에 실수예요. 최윤선 선수가 사이드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밟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격권 다시 용인대로 넘어갑니다. 두 팀이 오늘 턴오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긴장감이 넘치고요. 플레이가 사실 이런 경기는 플레이가 좀 경직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가끔씩 턴오버가 예전 경기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승부처에서 가면 또 멋진 경기 라이벌 그렇죠. 전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김혜진 리바운드. 여기서 슛 동작 파울이 선언됩니다. 예. 백인 선수가 어쨌든 뭐 예, 하드웨어는 좋지만 높이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베예림 선수가 파울이 3개가 됐나요? 3개가 됐습니다. 김혜지 선수의 자유투. 오늘 1쿼터에선 자유투 2개 가운데 하나만 성공했던 김혜지 선수인데요. 깨끗하게 첫 번째 자유투 성공. 김혜지가 자유투만 좀 더 잘 넣어주고 슈팅 거리만 좀 더 멀어지면 그렇죠. 훨씬 더 좋을 텐데. 앞서 연습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그 미드레인지에서 시도한 점퍼 능력이 좋았거든요. 네. 확실히 예, 경기에는 아직까지 예,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네. 김혜지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2학년이죠. 네. 네. 내년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예, 올 10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나면 좀 더 예, 기량이 네.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중에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아직 그렇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17대 18입니다. 한 점 용인대가 앞서 있는데요. 안쪽 비어 있어요. 좋은 점 레이업 통합니다. 용인대가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꿨죠. 네. 네. 자 오늘 좋은 점의 첫 득점 그리고 좋은 점을 완벽하게 놔줬던 수원대입니다. 정은별 위로 내줬고 최윤선 드리블. 아 최윤선의 노루 패스하지만 네. 실책입니다. 턴오버 하시면 여기 또 턴오버 네. 박경림 자유투 라인에서도 점 성공. 지금 뭐 턴오버를 하긴 했지만 용인대가 매치업 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상당히 선수들의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19대 22팀 이 쿼터도 팽팽하게 경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4분 15초가 남았습니다. 김혜지. 자 김혜지가 돌아 들어오는데 이번에 김혜지 리바운드 하지 못했군요. 자, 네. 어쨌든 용인대는 예. 예, 그 수원대가 수비를 좀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적인 부분, 큰 틀에서의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는데 네. 상당히 잘 변화를 줬고요. 예, 공략을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대 공격입니다. 한 점 뒤지는 수원대. 자,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김희진. 다시 뒤로 내줬고 최선화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짜릿한 석점 최선화. 그렇죠. 이게 약간 현대농구와 예, 옛날농구와 좀 다른 점이죠. 예전 같으면 지금 같은 타이밍에 슛을 던졌으면 분명히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예. 과감하게 찬스가 나면 던지도록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옛날이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최윤선! 네. 곧바로 석점으로 네. 응수합니다. 오늘 석점 슛 두 개 최윤선이 그렇죠. 꽂아놓습니다. 맞받아 쳤죠? 예. 예. 자, 이 쿼터에도 작전 시간은 먼저 용인대학교 김성은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지금 타이밍은 네, 어떤 그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주문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네, 지금 어떤 선수들의 스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비에서.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현대농구, 그리고 네, 옛날농구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옛날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기준으로 따지자면요. 한 뭐 예. 5년에서 7년 정도? 예, 분명히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순간에 한번 드리블 치고 들어가고 딱 원패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슈팅을 시도를 했거든요. 안전하게. 그렇죠. 근데 그런 키워드를 바꾼 게 그런 어떤 흐름, 트렌드를 바꾼 게 저기 있죠.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 그 선수가 나오면서부터는 예, 좀 이른 타이밍에 어? 라고 생각되는 이른 타이밍에 3점을 던지거나 공격을 시도해도 예, 그렇게 뭐 지도자들도 하지 않고 일단 뭐 어려운 패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스테판 커리가 확 바꿔놓은 게 있죠. 마이크 조던이라는 선수가 한번 개념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농구의 트렌드를 바꾼 게 제가 보기엔 스테판 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마이클 조던 이후에 많은 또 황제 후계자들 많이 거론됐었는데 그렇죠. 뭐 흐름을 바꿨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스테판 커리의 그렇죠. 그 모습 네. 여기서 또 스테판 커리가 소환될 줄은 그러니까 네. 자 그게 또 상당히 네. 공격적이고 또 네. 석점이 성공하게 되면 팀 분위기를 전환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에 대한
좀 어렵게 수비를 하고 자기들이 공격권을 갖고 오는데 지금처럼 한 번에 넘어가서 수비 성공이 안 되면 다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질책을 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좀 더 재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더블팁 붙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요. 뒤로 연결. 자, 다시 왼쪽으로. 다시 외곽. 샤트가 3초. 아, 자, 안쪽. 네, 그렇죠. 네, 이번에 김민기 선수가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슈팅을 시도하는 선택이 네. 바람직했죠. 자, 공격권이 바뀌었어요. 네.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었죠. 예, 3세컨 바이올레이션. 자, 용인대가 득점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2쿼터 3분 남았고 한 점 뒤져 있는 수원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네. 박경림 이재네 앞을 막고 있고요. 외곽 연결 최윤선. 네, 마지막에 네, 노루키스였는데 예, 네. 최윤선 선수 막고 나갔네요. 네. 최윤선 선수가 예, 3점 슛을 터뜨리긴 했지만 약간 그 자신이 그 발랄한 느낌은 별로 못 보여주고 있죠. 예, 최윤선 선수 발랄한 선수거든요. 분위기를 조금 살려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선수들이 발랄하기가 힘든 그렇죠. 본인들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 힘든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이재현 안쪽으로 연결 김혜지. 자, 선수들 밖으로 연결해줬는데요. 자, 샤크랑은 여유가 좀 있어요. 자, 멀리서 던졌는데요. 무리했고요. 김혜지 던져야 돼요. 링을 안 맞았기 때문에. 자, 2쿼터죠? 네, 예. 예, 오버타임이 됐습니다. 예. 지금 수원대 선수들이 예. 예, 수비를 잘 펼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예, 용인대 선수들은 예, 패스림이 좀 떨어지면서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두 팀의 대결 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예. 턴오버와 그리고 수비가 오늘 좀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이지샷 놓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턴오버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경기의 비중 때문에 몸이 경직되다 보니까 예. 이제까지 자신의 했던 플레이를 100%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겨내는 상황,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팀이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혜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김혜지가 한번 끌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들어가지 않았고 박경 리바운드 빠르게 치고 와서 왼쪽 네. 최윤선 네. 또 선을 밟고 말입니다. 네. 오늘 최윤선 선수가 금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상당히 조금은 웃으면서 경기를 해도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 금을 오늘 두 번이나 저희 바로 앞에서 지금 밟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최윤선입니다. 자신도 좀 느꼈죠? 아, 밟았다 이러고 네. 예. 자, 백포트 바이러스 조심해야죠. 네. 김혜진 네, 자꾸 용인대 선수들은 드립으로 치는 것보다는 예. 예, 패스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낫거든요. 김혜진 네. 자, 김혜진이 잡자마자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네. 자,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수원대 두 팀 22-23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고 상당히 오늘 어려운 경기 두 팀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윤선 드리블, 최윤선 더블 클러치 하지만 마지막에 블럭슛으로 막아냅니다. 네, 최선 선수가 읽었죠. 네. 네. 팀에게 돌파하는 걸 읽었고요. 동선을 다 체크했습니다. 최선화 선수가 만약에 이게 블럭슛이 안 돼서 반칙이 됐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용인대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네. 1분 6초 남은 2쿼터 박경림 김두나랑 자, 보면 직접 하고 올렸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김혜지가 네. 인사이드 버티고 있어줬습니다. 네. 어쨌든 2쿼터는 상당히 서로의 공격이 안 풀리고 있죠. 예. 네. 1쿼터도 안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죠. 1쿼터보다 더 안 풀려요. 네. 최선화의 석점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자, 넘어졌는데요 선수들이. 자, 심판 판정 봐야죠. 네. 결과적으로는 수원대학교 공을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쿼터는 공격이 잘 풀린 거네요. 예, 지금 보지 얘기하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지금 1쿼터는 잘 풀린 게 네, 됐어요. 그렇죠. 아직 뭐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예. 22-23.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박경림 뒤로 연결. 김두나랑 파고 들면서 페이트존에서 놀면서 레이업 이것도 안 들어가요. 네. 아, 그러나 중간에 그렇죠. 뺏어냈고 박경림 다시 잡아서 돌립니다. 자, 이번에 공격권을 완벽하게 줬기 때문에 네. 자, 김도도랑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정원의 리바운드 바스켓 카운트도 안 내는군요. 지독실이 안 들어가는 두 팀 네. 어렵습니다 오늘 농구 진짜. 자, 두 팀이 그래도 상위권을 형성하는 팀이고 네. 공격력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팀인데 오늘은 그렇죠. 진짜 안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네, 또 그리고 경기의 비중만큼 네, 상당히 좀 경직돼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유투 1구 실패.
원정원 용인대학교 팬들 학우들이 상당히 또 자유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장원의 두 번째는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자유투로 만들어내는 정은혜 선수입니다. 23대 23 동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이재은, 조은정. 자, 실책이 나왔고요. 1초, 1초 던졌는데요. 박경림.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3대 23으로 이 쿼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0대 0이네요. 아, 예, 네. 다시 원점으로 리셋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쿼터에 수원대학교는 10점, 그리고 용인대학교는 8점밖에 놓지 못했어요. 네, 상당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력에서 아쉬웠던 이 쿼터, 양팀 네, 모두입니다. 네, 양팀 모두 이 쿼터는 어쨌든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예, 그 맨투맨과 존디 패스를 섞어서 서로의 수비, 서로의 공격을 좀 막아냈는데 양 팀 다 서로의 수비를 깨지 못하면서 예, 득점이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예. 자, 3쿼터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3쿼터부터는 양 팀 모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쿼터에서 기대해 주시죠.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잘한다.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지금을 열어드립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자국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오, 잘한다.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지금을 열어봅니다. 네, 다시 수원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수원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죠. 점수 23-23 동점이었고요. 리바운드 숫자는 7개, 오히려 용인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도 5-7로 용인대가 더 많았고요. 반면에 스틸은 수원대학교가 4개, 그리고 용인대학교가 1개, 그리고 블록슛은 2개 똑같이 기록했던 양팀의 전반이었습니다. 자, 스코어 면에서도 양팀 비슷했고 리바운드 면에서 용인대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만 앞서 나가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용인대학교의 전반전,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전반전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전반적으로 야투 성공률이 그리 좋지 못한데요. 전체 야투 성공률이 수원대학교가 24%, 그리고 용인대학교가 32%에 머물면서 좀 힘든 그런 전반전을 양팀이 펼쳤습니다. 라이벌전답게 라이벌전이 또 어떨 때는 화끈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상당히 또 기싸움이 또 치열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두 팀의 경기는 상당히 기싸움이 치열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러너 한번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겠는데요. 2018년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체험할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인데요.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검색하시고 거기에서 선수 출신 두 명을 또 찾을 수 있고 매치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좀 쉬었다가 오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쿠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유 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수원대학교의 용인대학교 경기가 이제 3쿼터가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요. 한 번 더 러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같이 또 이 대학 리그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럼요. 참 의미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생 때부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입니다. 4월 12일 23시 59분 59초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4명이 한 조 그리고 2명 이상 4명 중에 2명은 스포츠 선수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운동선수 출신. 우수팀에게는 해외 선진 대학 스포츠 탐방 기회. 그러니까 외국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데드라인이 참 재밌네요. 23시 59분 59초. 예, 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칼같이 정해놨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네.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요. 국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현장 유리그 말고도요. 많은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또 같이 좀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자, 23대 23 경기로 들어왔어요. 이 보통 웬만한 경기 1쿼터 점수인데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경기의 그 중요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수들이 좀 경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 팀이 공격에서의 좀 경직된 부분이 그 수비력으로 승화가 되면서 수비력이 좀 중심이 된 경기가 펼쳐졌고요. 결과로 23점, 총 합계 46점이라는 저득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훈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 양팀 감독 이렇게 경기가 풀려가면 더 양팀 감독의 속은 더 타들어갈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양팀 서로가 지금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격이 지금 수비가 잘 되는 반면에 공격이 정말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 답답함들이 양팀 감독에게 다 있는데 자 어떻게 풀고 나올지. 자, 오늘따라 감독님들 물 마시는 모습 많이 그렇죠. 보입니다. 네. 목이 타들어갈 겁니다. 예. 자, 이제 50초 정도가 있으면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이 분위기, 이 팽팽한 흐름에서 이 경직됨을 풀어내는 뭔가가 필요한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뭐 흔히 얘기하는 좀 미친 선수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언제쯤 그런 선수가 좀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이쪽은 용인대학교 졸업 선수들도 있고 또 KB 하나은행의 그렇죠? 찬양 선수도 저기 가서 또 같이 있네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되지만 뭐 WKBL 선수들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한 명은 용인대 졸업선수 맞습니다. 자, 23대 23 동점에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용인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양 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리플레시 됐을지요. 석점 과감하게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희진의 석점 통하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고 손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박경림. 자, 용인대학교는 김혜진 선수 잠깐 빼고 맨투맨을 사용하고 있죠. 자, 용인대학교가 조금 빠르게 수비를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접점 성공했네요. 그렇죠. 네. 상대 자, 턴오버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김혜진 선수가 없는 또 용인대학교는 또 어떤 공격을 또 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은정 다시 한번 가운데서 미들레인지 슛이 통하는군요. 그렇죠. 뭐 투맨 게임이 됐고요. 예. 파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득점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최선화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박경림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자, 이번에 블록슛 걸렸어요. 예. 자, 정은혜가 그렇죠. 10cm 좋은, 이상 정은 네. 선수에게 걸렸어요. 그렇죠. 네. 이색적인 장면이네요. 예. 조은정 조금만 블록슛 성공했고 조은정 훅슛 성공. 아, 블록슛 하고 득점. 그것도 정은혜를 앞에 두고요. 그렇죠. 바로 또 작전 타임을 부르죠. 예. 자, 권은정 감독이 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자, 이 긴장감이 얼마나 이 경기에 그렇죠. 흘러넘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약간 침착함을 어느 팀이 먼저 가져가느냐 좀 키가 될 수 있는데요. 용인대학교가 3쿼터 초반에 클리닝 타임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나온 그런 모습이죠. 네. 반면 수원대는 그 용인대 플레이에 지금 당황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작전 타임 불렀죠. 네. 자, 그러면서 뭔가를 수정해 나가는 권은장 감독인데 용인대가 지난 경기 극동대를 만나서도 2쿼터 상당히 고전하다가 3쿼터 그렇습니다. 때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앞서가기 그렇죠.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계속 용인대는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계속 그 광주대전부터 개막전이었던 광주대전부터 2쿼터가 좀 부진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갔는데 오늘 역시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2쿼터 부진했고 물론 손대도 부진했지만 그렇죠. 3쿼터 들어와서는 산뜻하게 지금 용인대가 넉 점을 먼저 득점하고 있습니다. 네. 23대 27. 박경림. 자, 놓쳤어요. 턴오버입니다. 그렇죠. 베예림이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좀 패스가 좀 셌죠. 네. 예. 자, 그러면서 공격권이 다시 용인대학교로 넘어왔어요. 아, 손대는 이 턴오버가 상당히 뼈아픈데요. 네, 그리고 또 작전 타임을 통해서 자, 이걸 또 뺏어냈고 득점. 상당히 재치 넘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임유리 선수가 또 수원대 조커죠. 임유리가 들어와서 상당히 길고요. 근데 이번에 또 좋은 집중력으로 스틸을 만들었고 레이업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도 출전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런 플레이가 종종 나오면서 그렇죠. 참 힘들 때 좋은 역할을 했었어요. 역할했습니다. 자, 김희진 쪽으로 잘 접고 김희진! 오! 세 명의 선수를 뚫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V컷이라고 하죠. 커팅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패스타임이 좋으면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득점에서는요. 자, 박경림. 저는 그러고 보니까 박경림 선수가 공격에서 두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두나랑 자, 피벗 플레이로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슛을 던져봤지만 링에 닿지 않았어요. 그렇죠. 3쿼터 초반에는 용인대학교가 조금 더 플레이에 침착함을 가미하면서 공격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수원대는 아직도 좀 조급한 모습들이죠. 25대 29 넉점 용인대가 앞서 있습니다. 박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용인대 최선화 던집니다. 석점 짧아요. 리바운드 김두나랑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은서 선수의 파울. 박은서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입단한 선수인데요. 작년에도 조커로서 좋은 활약을 좀 펼쳤고요. 오늘은 부상 때문에 게임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지난 경기 잠깐 출전하고 오늘 경기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서 선수가 조커로 나왔습니다만 득점은 또 많이 했어요. 지난 시즌에.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박은서 기대가 큰 김성훈 감독입니다. 김누나랑 점프하지 않았고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역습. 이번에는 임유리 선수가 레이업을 올려놔도 좋을 뻔했는데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두 팀이 오늘 속공이 또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수비에서 그런 커버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랜스도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샤클라고 쳐 뒤로 돌면서 김수진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용인대입니다. 김희진. 자, 김희진 파고들면서 놓쳤어요. 하지만 심판 휘슬이 울리는군요.
어쨌든 용인대가 김혜지 선수를 빼면서 큰 틀에서 어떤 공격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바꿨거든요. 투맵 네. 게임을 중심으로 그 엘보에서 펼치는 투맵 게임을 중심으로 지금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선수들의 호흡이 좋으면서 공격에서 예,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이투 두 개를 얻어낸 김희진 첫 번째 자이투 성공. 자 오늘 3점 슛 하나 성공하고 있는 김희진인데요.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수비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고요. 예. 공격에서도 지금 침착함이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김희진의 자유투 성공. 오늘 용인대학교는 자유투를 던진 선수 중에 처음으로 100% 자유투가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네. 박경림 드라이빙 돌파 블록 슛 걸립니다. 아, 예. 자 오랜만에 치고 나가는 용인대학교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김희진 자 공 살아있고 하지만 뺏겼어요. 자 이걸 뺏어내는 이뮤리 그렇죠. 용기 선수가 예, 스틸링력이 상당하죠. 예, 김두나랑 예. 하지만 용인대가 수비를 또 빨리 끊어내면서 아웃넘버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주지 예. 않았어요. 예. 1대1 레이사이드 김두나랑 뒤로 밀렸고 패스미스 예. 자 수원대가 좀 공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계속 지금 패스미스 잘리고 있죠. 예. 박은서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점프슛 2점 에어볼 예. 놓치고 마는 최선화. 네. 뭐 수비에서 집중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25대 31, 6점 차입니다. 이뮤리 다시 오른쪽으로 내줬고 네. 자꾸 탑 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 엘보 쪽에서 예. 아, 네 개째죠. 자, 지금 최선화 선수에게 파울이 네. 선언이 됐어요. 네. 네 개째입니다.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최선화 경기에 변수가 하나 생기는군요. 네. 자, 김성훈 감독 곧바로 최선화 선수를 네, 빼주죠. 네. 최선화 선수가 1쿼터에만 파울을 3개를 범하면서 그렇죠. 플레이가 좀 위축이 됐고 네.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그런 파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파울까지는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예. 예, 조금 의욕이 앞서면서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최선화 선수가 지금 나가 있고요. 네. 김혜지 선수를 투입하면서 인사이드를 포스트를 강화하는 김성훈 감독. 자, 하지만 드라이빙! 아, 잘 타고 들었는데. 예, 정원별 선수 빨라요. 네. 자, 하지만 이번에는 파울인가요? 아니면 아, 하프코트 바이레이션인가요? 후자가 맞습니다. 예, 네. 하프코트 바이레이션이 선언됩니다. 공격권 용인대로 네. 다시 넘어갑니다. 선대가 계속 지금 패스가 잘리고 있죠? 예. 네. 선수들이 움직임이 없다는 뜻인데, 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이 손대 필요한데요. 자, 가로챙 씨도 박경림 살려냈어요. 네. 정은별이 따내서 빠르게 드라이빙. 하지만 이것도 뺏기는군요. 의욕이 너무 앞선 정은별. 네. 선수들이 어쨌든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트랜지션도 좋고요. 네. 네, 상대 지금 드리블 잘 잘라주고 있죠. 자, 이 두 팀의 경기를 저도 올 시즌 다 봤는데 네. 이렇게 오늘 힘들게 하는 경기 처음 봐요.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네. 리바운드 정은혜. 25대 31, 6점 차. 수원대 토너가 벌어지면서 지금 5분이 지났는데 2점에 그치고 있고요. 예. 예. 심판 위슬. 자, 2번 김수진 선수의 파울인데요. 그렇죠? 네. 3개입니다, 김수진 네. 선수도. 네. 자, 용인대가 전체로 보면 파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으로 보면 최선화가 4개, 그리고 그렇죠? 김수진이 3개. 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두 주전 선수의 파울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뭐 수원대는 지금 배림 선수가 한 세 개를 제외하고는 예. 없거든요. 예, 좀 파울적인 운영은 수원대학교 아직까지는 좀 수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수원대학교가 좀 더 따라붙는다면 네. 용인대학교는 더 파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작전이 펼쳐질지요.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용인대학교의 김성훈 감독 네, 선수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김혜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앞선 예, 좋았던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예. 상황들이 공격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렀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수원대 사실은 용인대보다는 수원대가 조금 더 지금 공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움직임이 없는 점 예, 그리고 어떤 패스할 때 좀 무리하게 지금 예,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권은정 감독은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심판이 빨리 나오라고 박수를 치면서 동료하는데 할 말이 많아요, 양팀 매치가 오늘. 그렇죠. 예, 아랑곳하지 네. 않죠. 예, 지금 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파이팅까지 다 하고 나오는데 그만큼 오늘 답답해요. 네. 네. 이 답답함을 풀어줄 네. 선수가 필요한 양팀인데 일단은 용인대가 3쿼터 들어와서 득점면에서는 조금 한 걸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원대는 어쨌든 그 좀 수비력을 앞세워서 빠른 공격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전반전에 지금 속공 두 개를 성공시킨 거 말고는 예, 속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수원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박정림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일구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박경림 선수가 오늘 석점째예요. 합방고를 졸업한 2학년 박경림 두 번째 자유투 깨끗하게 네. 자유투 100% 성공률을 이어갑니다. 네. 박경림 선수 좀 부진한 편이죠. 예. 네. 자, 박경림이 뭐 리바운드도 많이 해줘야 되는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득점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여요. 하지만 네. 여기서 또 턴오버가 나오는 용인데 네. 북동대전에서는 뭐 트리플 더블 했을 정도로 예. 상당히 뭐 공격이면 공격, 뭐 수비면 수비. 경기 운영과 어시스트에서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부진하면서 수원대가 좀 끌려가고 있는 또 원인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동대 경기에서 득점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어시스트 그리고 스틸에서 10개 이상씩 기록하면서 자 정은하의 도전. 수원대학교의 공격 네. 오랜만에 득점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네, 페이크가 좋았죠. 예. 29대 31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다시 가야죠. 아, 이거 코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네. 리바운드 하지만 좋은 정이 잡아냈고 다시 뒤에 뛰어들어 박은서 놓쳤습니다. 박경림의 스틸. 자, 박경림 선수들을 기다리면서 다시 뒤로 연결해 줍니다. 자, 동점 기회인데요. 때로는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원대학교. 자, 파고들면서 여기서 심판이 쓸 수비 파울입니다. 네. 자, 수원대가 분위기를 조금 바꿨죠. 네. 자,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군요. 자유투 두 개가 네.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성공이 좋은 박경림이 두 개를 던지고요. 권은정 감독은 지금 최윤선 선수를 불러서 뭔가 또 지시를 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최윤선 선수는 네. 네. 분위기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박경림 두 점. 아,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박경림. 동점을 만듭니다. 네. 자유투 넉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 31대 31. 네, 경기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용인대가 좀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예, 결국은 네. 또 수원대가 어떤 프레스 수비를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박경림이 계속 자유투 얻어내서 득점을 만들면서 예. 아, 또 성공했죠. 네. 예. 자, 다시 한번 흐름이에요. 네, 그리고 두 점 들어갑니다. 역전이에요. 33대 31. 그렇죠. 자, 수원의 수비가 먹히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파울. 네. 자, 김두나랑 선수가 조금 전에 두 점을 네. 득점했습니다. 33대 31. 용인대가 지금 수원대의 어떤 그 기습적인 패스 디펜스에 상당히 당황을 했고요. 네. 결과는 역전까지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대는 조금 전에 최선화 선수를 투입하는 그렇죠? 김성훈 감독. 네. 자,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혜지 선수가 빠졌을 때 경기력, 공격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조합이. 네. 자, 멀리서 던졌는데요. 에어볼. 네. 자, 김두나랑이 껑충 뛰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자, 수원대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네요. 네. 33대 31. 자, 네. 박경림! 아, 여기서 득점을 또 해주네요. 박경림의 네. 드라이빙 골파두죠. 맞습니다. 전반전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3분이 지나면서 확실히 팀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35대 31 넉점 차 뒤져있는 용인대입니다. 네, 3쿼터 2분 50초 남았고요. 네, 최선호. 아, 던지지 못하네요. 네. 지금 밈을 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안쪽 조은정 슛 동작 파울 두 개를 얻어냅니다. 그렇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지금 앞선 상황에서 김희진 선수나 최선호 선수가 자신에게 오픈 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님을 안 보고 플레이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예, 아직은 예, 다시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좀 경직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35대 31이에요. 넉점 수원대가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용인대가 또 이렇게 앞섰을 때 도망가지 못했고 그렇죠. 수원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고 있을 때 도망가지 못하면 잡힐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용인대가 조금 전에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뭐 양팀 객관적인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예. 조금만 떨어지면 이렇게 금방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자, 정은정 선수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실패합니다.
자, 용인대에로서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잘 쪽까지 안 들어갔죠. 네, 정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리바운드 좋은 적이 잡아주면서 다시 용인대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네. 용인대 선수들은 앞선 상황에 좋은 찬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좀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 놓쳤어요. 하지만 루즈볼 박경림 끝까지 따냅니다. 자 수원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예. 용인대학교가 좀 침착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수원대는 상당히 공수에도 좀 침착함을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끌고 왔습니다. 3쿼터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넉점 손대학교 앞서고 있는데요. 박경림 드라이빙 아, 성공합니다. 네. 어우 힘들 때 박경림이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동작도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죠. 예. 네, 몸 비틀면서 힘을 던졌고요. 지금 박경림이 3쿼터에만 8점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 자, 또 실책이에요. 용인대가 흔들리네요. 그렇죠. 박경림 왼쪽으로 연결 레이업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아 이게 또 여기서 나오는군요. 최윤선의 두 점 그렇죠. 그리고 네.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네, 한 번쯤 작전 타임이 네. 예. 아, 용인대가 예, 작전 타임을 불렀죠. 네. 아 용인대학교가 조금 작전 타임을 좀 아껴두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한 타임 빠르게 좀 불렀어도 좋았을 뻔했는데요. 예. 지금은 어쨌든 꼭 작전 타임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9대 31, 8점 차로 지금 많이 벌어진 네. 두 팀의 맞대결. 오늘 경기 그렇죠. 이렇게 벌어진 게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예. 최다 점수 차가 아까 3쿼터 시작할 때 5점 혹은 6점 차이였거든요. 예. 네. 지금은 무려 8점 차로 벌어졌고요. 뭐 자유투까지 수원대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네. 40점 고지 오르면서 예. 경기 분위기를 좀 더 가져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원대 학교는 자유투를 반드시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그 분위기 가지고 가야 될 거고 용인대 입장에서는 자유투를 내주더라도 이제 공격에서 좀 풀어가야 돼요. 남은 그렇죠. 1분 30초 네. 동안. 어쨌든 뭐 수비도 수비지만 지금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앞선 3쿼터를 시작하고 3분 동안 어떤 기부행거나 예, 뭐 커팅 게임으로 상당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때를 좀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예, 남은 시간 동안 예, 좀 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3쿼터 들어와서 수원대학교의 득점력이 터졌습니다. 16점을 지금 득점하고 있고 네. 용인대학교는 지금 8점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3쿼터 득점한 것만 더블스코어 차이. 그렇죠. 네. 그 중심에는 수원대는 박경림이 있었죠. 예. 예. 좀 답답할 때 자신이 얻은 자유투를 다 성공을 시켜줬고요. 또 장기죠. 돌파를 통해서 두 번의 골밑을 흔들어 놓으면서 예,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투는 슛이 정확한 최윤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럭키 세븐 최윤선. 네. 정말 심판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죠.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아, 자 자유투 성공률이 좋은 역시 수원대학교입니다. 40대 31, 9점 차. 자, 수원대는 수비를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실책이 나오나요? 자, 이번에 파울이에요. 아, 자, 아, 정은배 선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수원대 수비가 정말 강하죠. 예, 선수들이 예. 예, 역전을 하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살아났고요. 예, 수비도 강하게 하면서 용인대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유투까지 주어지기에는 파울이 하나 더 모자란 수원대. 이제 팀 반칙에 걸립니다. 네. 아, 용인대는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바꾸지 못하면 남은 시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김혜지 어렵게 잡았고 줘야죠. 자, 선수들이 많아요. 가운데 들어오면서 다시 왼쪽 열렸어요. 던집니다. 박혜미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리바운드 좋은 점. 수비 파울 어우 크게 넘어지는 그렇죠. 최윤선 선수, 최선호 선수입니다. 네, 강하게 수비를 하고 있죠. 선수 어차피. 네, 어차피 파울을 할 거면 강하게 하자. 예. 예. 아, 잠깐. 네, 또. 자, 좀 신경전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네. 테크니컬 파울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테크니컬 파울. 아, 자유투 두 개. 팀 반칙이 네, 걸려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거죠. 네, 네. 네. 최선호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합니다. 네. 54점. 50초 남은 3쿼터입니다. 네. 54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최선아 자유투 성공이 필요한 용인대인데요.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40대 32. 네.
용인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자유투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자유투도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자 용인대학교가 오랜만에 득점 물려냈습니다. 최선호 선수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 이제 50초 정도 남은 3쿼터입니다. 박경림. 박경림 파고들면서 뒤로 내줬고 김두드랑 먼 거리 두 점! 네. 오,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자, 이게 대학생들의 분위기입니다. 예, 분위기가 예. 바뀌면 상당히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예, 그대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원대는 계속해서 득점이 쉽게 되고 있고 아, 용인대 그렇죠? 지금 힘들어요. 빨리 줘야 돼요. 네. 예. 김희진. 예, 지금 선수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사이사이 서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다 서원대 선수들하고 겹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혜지가 예.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경림 빠르게 나가는 서원대학교. 자, 공간이 보이는데 박경림이 아, 네. 네, 슈팅을 좀 시도를 예. 했어도 자, 1초 이대로 3쿼터 마무리됩니다. 3쿼터가 끝이 났어요. 3쿼터 그렇죠. 끝이 나면서 예. 점수차가 달라졌습니다. 수원대학교가 42점 그리고 용인대학교가 33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예, 점수차가 벌어졌어요. 네, 수원대학교는 아, 용인대학교는 초반에 앞서 나간 게 독이 됐습니다. 예.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뒤쳐져 나간 게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요. 박경림 선수를 앞서서 지금 9점차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4쿼터는 또 어떤 양상이 이어질지 마지막 4쿼터가 기대가 되는 수원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이 만나서 지금 마지막 4쿼터까지 왔고요. 42대 33, 9점 수원대가 3쿼터에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수원대는 뭐 다소 부진했던 박경과 최현준 선수가 3쿼터에 대활약을 했죠. 예, 예. 그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고요. 지금의 42대 33, 9점 차 리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대학교는 나온 선수들 전부 다 지금 득점을 하고 있어요. 경기에 그렇죠. 출전한 선수들이. 네. 용인대학교도 뭐 또 나쁘진 않습니다. 김희진, 예, 김혜지, 최선호 선수가 예,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일단 조은정 선수의 득점력이 좀 가세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죠. 예. 자, 4쿼터 지금 용인대가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9점 차 용인대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죠. 수원대학교가 이 기세를 4쿼터에도 이어가면서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요. 예.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특성상 수원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3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3분 동안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예, 경기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윤선 가운데로 배림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인데요. 자, 혼전 배림이 잡아냈고 다시 외곽 연결 던지지 않고 박경림에게 양보. 박경림 들어갔다 아, 나옵니다. 네. 자, 하지만 리바운드 베림 자 중요한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김두나랑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리바운드. 아 지금 시작하자마자 리바운드를 수원대학교가 다 따내고 있습니다. 수원대 포드 선수들이 이제 신장이 좋은데요. 뭐 게다가 네. 공격 리바운드까지 수원대 선수들이 잡기 좋은 방향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림 훅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김혜지가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상당히 거세게 수원대가 4쿼터 시작하자마자 물어붙였습니다만 그렇죠, 득점으로는 네. 연결하지 못했고요. 자, 용인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공격이죠.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을 사람이 용인대는 없고 박종님이 손대 잡아서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자, 던지네요.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우선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박혜미. 용인대학교가 지역 방어를 펼치고 있는데 뭐 슛 시도까지 좋았습니다. 네. 김혜지. 자, 오른쪽으로 박혜미. 좋은 점. 그렇죠. 이어 받고 네. 미들라인 주시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수원대 공격으로 이어지는군요.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간단간단한 패턴 플레이를 적용해 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뭐 과정은 상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4쿼터 시작한 지 이제 1분 한 30초가 넘었는데 두 팀 모두 득점이 없고요. 네. 자, 이 4쿼터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쫓아가기 위해서 두 팀이 긴장감 있는 경기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열렸어요. 박경림 짧습니다. 리바운드 좋은 점 하지만 이걸 끊어내는 김두나랑 네. 아, 센스 좋았죠. 예. 네. 뒤에서 그 떨어지는 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김두나랑 네, 맞습니다. 박경림 왼쪽으로 열립니다. 최윤선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수원대도 지금 한 골만 더 만들어내면 상당히 네. 도망갈 수 있는 예,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계속 예, 슈팅이 불발이 되네요. 이럴 때 용인대가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석점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김혜지 리바운드 슛이죠. 아, 네. 박혜미가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김혜지의 그렇죠. 높이로 도전 만들어냅니다. 네. 자, 결국 용인대가 먼저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한 번에 수비만 더 성공을 하고 예. 득점을 한다라고 하면 예,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배예림 수비 파울 좋은 점. 조은정 선수에게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첫 파울이죠? 파울 예. 파울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3쿼터까지 수원대학교가 지금 턴오버가 12개고요. 예. 용인대학교는 19개거든요. 예. 턴오버의 스코어군요. 그렇네요. 예. 턴오버에 의한 예. 두 팀의 야투 확률 오늘 상당히 낮은데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네. 32%가 30%거든요. 예. 상당히 낮은데 비슷합니다. 진짜. 예. 예. 턴오버 차이가 아마 지금 이 점차를 그렇죠. 만들지 않았나. 자, 앞서고 있는 수원대학교. 자, 툭 쳐내면서 상대 공격 한번 끊어보는 최선호입니다. 네. 수원대가 용인대가 펼치고 있는 지역 방어를 깨는 과정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계속 들어갔다 나오는 저 볼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오늘은 참 많거든요. 두 팀 그렇죠. 모두. 네. 자, 멀리 패스 미스. 네. 네. 최선호의 패스가 너무 그렇죠. 강했고 살짝 네. 높았습니다. 손주 수비가 3-2 지역 방어였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하이포스트를 거쳐서 간다라고 했으면 조금 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좀 무리한 패스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서 지금 7점 차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3쿼터 들어서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손대입니다. 박경림 석점! 아~ 결국은 박경림이 꽂아 넣었습니다. 박경림의 석점 결국은 들어가네요. 네. 점수 오늘 경기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로 벌어집니다. 자, 용인대 공격이 더 중요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 김혜지가 자, 줄듯 본인이 직접 들고 갑니다. 자, 도와줘야죠. 아, 이번에는 김혜지 선수의 턴오버네요. 일단 수원대는 그 김혜지를 맡겨 상당히 뭐 지금 3명까지 수비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아, 두 번째에 패스를 좀 해줬으면 더 좋은 선택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김혜지 선수가 본인을 이용하는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붙었을 때 빨리 패스만 그렇죠. 해주면 맞습니다. 오픈 찬스가 열리거든요. 점차 10점차 남은 시간 6분 10초. 수원대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침착하죠. 네, 플레이가. 예. 네. 자, 네. 침착하려니까 다 네. 되고 있어요. 김두나랑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루즈볼. 자, 이 공이 용인대학교 최선호 선수에게 안깁니다. 또 뭐 조나라 선수의 마지막 예, 개인기 승부 좋았고요. 예, 일단 뭐 패스림이 상당히 좋았죠. 네. 좋은 점. 자, 더블팀 수비 파울. 박경림의 파울을 지적하는군요. 네. 박경림 선수 파울도 적습니다. 두 번째 네. 파울. 그렇죠. 10점차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용인대학교는 1학년 지혜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또 변화를 주기 위한 투입이죠.
그만큼 지금 용인대는 가드진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예. 지혜진. 지혜진이 자, 줄 곳이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예. 자, 조은정이 외곽까지 나와서 드라이빙 올려놨습니다만. 자. 와, 공격권이 넘어가네요. 큰 바이러스였네요. 네. 작전 시간 수원대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45-35 10점 수원대학교가 앞서 있고 5분 26초. 자, 권은정 감독 지금 시점에서는 이길 수 있는 비법,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걷기 위한 네. 그런 작전 시간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좀 공수의 전개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집어갈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어쨌든 권은정 감독은 뭐 작전판을 든다라고 하면 공격에서 어떤 위치 조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좀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공격에서 득점을 좀 더 해주면 물론 뭐 3분의 10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그렇죠. 농구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지금 양팀 오늘 야투율이 안 좋은 걸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격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번 공격을 시도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12점이라면 용인대 입장에서 상당히 버겁긴 하거든요. 지금 뭐 페이스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공격에서 패스룸도 좋지 않고 선수들의 어떤 위치 조정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공격을 더 성공을 해서 용인대 길을 죽이자라는 작전 의미의 작전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45-35 10점 차입니다. 자, 10점 차를 용인대학교가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수원대학교가 더 도망가면서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을지요.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는 수원대학교의 권은정 감독. 4연승을 가기 위한 그렇죠. 그 의지가 돋보였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거의 권은정 감독은 지금 지도자 생활이 처음이거든요. 네. 네, 뭐 4연승 거둔다 그러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왼쪽으로 최윤선, 다시 최윤선 이어받았고 던집니다. 최윤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최선화 잘 잡았고 공격으로 나가는 용인대학교. 네, 용인대학교 진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예. 선수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예. 경기 유명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용인대는 무조건 공격이에요. 닭공이에요. 던졌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뺏겼고 네. 따내는 리바운더 김두나랑 네. 다시 한번 수원대학교 앞서갈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네. 더 도망갈 수 있는데요. 네. 45-35 박경림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경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인사이드 정은혜. 자, 정은혜가 다시 외곽으로 내줬고 샷클락 4초 박경림에게 와이드 오픈 짧아요. 자, 용인대학교 네. 빠르게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이제 시간을 네. 좀 아껴야 돼요. 네. 자, 다시 뒤에서 드리블 그리고 최선화 네. 자, 드리블 지혜진. 자, 여기서 파울 얻어냅니다. 지혜진의 레이업 던질 때 수비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용인대학교 네. 선수를 다시 교체를 하는 네. 거예요. 승부수죠. 네. 1학년 선수 두 명이 지금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용인대학교가 가장 공격이 잘 됐던 때가 3쿼터 초반이거든요. 예. 그때가 스몰 라인업이었고요. 예, 지금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 예, 김서진 선수 투입을 하는 걸로 예, 예. 판단이 됩니다. 지혜진 선수가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유투 예. 하나 성공했고요. 두 번째 자유투 넣어야 되는 용인대인데요. 놓쳤어요. 리바운드 조은정. 아,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따냈어요. 예. 최선화. 다시 조은정. 왼쪽 내줬어요. 김수진. 자, 오른쪽으로 길게 줬고 던져봅니다. 석점 짧아요. 에어볼 오버타임입니다. 그렇죠. 공격 제한 시간을 다 쓰고 말았던 용인대학교. 네. 아, 안 풀리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안 풀리네요. 네. 네. 공격 리바운드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그 중요한 공격이었거든요. 예, 시간상 중요한 공격이었는데 아쉽게 수원대학교는 점수를 벌릴 때 더 도망갔고요. 그렇죠. 또 찬스예요. 석점! 아~ 고작 네. 넣습니다. 석점 최윤선 오늘 세 번째 석점. 그렇죠. 이 정도 점수면 거의 뭐 이런 감은 있지만 쐐기점이라고 해도 우승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득점입니다. 자, 그 정도로 타격이 컸던 점수인데요. 네. 지혜진 다시 오른쪽. 자, 수원대학교 수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최선아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리바운드. 또 김두나랑이 잡아내면서 수원대학교 계속해서 시간도 보내고 있고 유리한 고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경림, 김준나랑. 네. 자, 정은혜 높이를 이용한 정은혜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용인들은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예, 정말 없어요. 빨리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던져야 돼요. 네. 김수진석 좀 들어갑니다. 자, 희망의 불씨를 한번 살려보는 그렇죠. 용인대학교. 네. 집중력이죠. 지금은 아 이제는 좀 빠른 공격에 의한 예, 예. 빠른 예, 슈팅 시도가 용인대학교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48대 39. 박경림. 다시 최윤선 그리고 오른쪽 박경림.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뒤쪽 최윤선 던졌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좋은 점. 네. 자 그리고 빨리 네. 가죠. 김수진 올라갑니다. 김수진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김수진 선수가 점수 네. 추격합니다. 이제 7점 차. 네. 그렇죠. 벤치에서 프레스를 지시라고 있죠. 예. 네. 7점 차 남은 시간 2분 5초. 네. 자 물론 유리한 건 수원대. 그렇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네. 상황은 이어집니다. 수원대 집중을 좀 해야죠. 순간적으로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 집중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박경림 드라이빙 외곽으로 내줬고 샷클락 4초. 자 여기서 심판의 실인데요. 네. 수비 파울. 자 팀파울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자 여기서 작전 시간 요청하는 김성훈 감독 용인대학교입니다. 네. 자 지금 남은 시간 1분 49초에 7점. 네. 용인대학교는 꺼져가는 희망을 한번 살려봤는데 네, 이번 그렇죠. 수비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번 수비는 뭐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빨리 넘어와서 예, 슈팅을 좀 빨리 시도하고요. 그런 좀 공수 전환을 빠르게 전개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공격에서 김수진 선수가 좀 좋았거든요. 예, 어떤 예,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이제 몇 가지 카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선수단에게 좀 지시를 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좀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만 성공하면 시간상 용인대학교의 그렇죠. 추격 의지를 꺾어놓을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최윤선 선수의 3점이 성공을 했을 때 쐐기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용인대학교가 그 말을 들었는지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냈고요. 예,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예, 잠깐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면서 예, 지금 7점 차로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시즌 네 번째 경기, 양 팀 모두에게 네 번째 경기에서 만났고요. 오늘 경기 승패 따라 1위 자리가 결정이 나게 되겠고 네. 시즌 중반이긴 하지만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요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자부 유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수원대가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 상당히 예, 그 남은 시즌 운영에 수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네. 물론 용인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지금 예. 어쩌면 역전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까지 왔죠. 선수들이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어요. 네. 자 외곽 연결. 자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수원대인데요. 시간이 계속 그렇죠? 가고 있어요. 네. 3초, 2초. 박경림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네. 자 따내는 용인대학교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김희진. 김희진 성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압박하는 용인대 수원대를 그렇죠. 막아야죠. 수비에 대한 지시를 좀 한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뚫고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점수 5점 차 1분 네. 15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원대학교. 그렇죠. 박경림. 네, 수원대학교는 급하게 공격을 할 이유는 없죠, 지금. 하지만 샷클락 네. 2초, 1초 박경림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또 달립니다. 박경림이죠. 자, 이번에는 박경림.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네, 이번에는 네, 퍼스널 파울인가요? 아, 네, 퍼스널 자, 파울입니다. 퍼스널 네. 파울이군요. 자, 여기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요. 그렇죠. 수원대학교 입장에서는 급했죠, 이제 급하죠. 예. 예. 자, 48대 43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예. 혹시 유파울이 아닐까라고 저희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뭐 흐름상 네 그렇죠 근데 유파울로 선언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네. 어쨌든 48대 43 1분 네. 5점 용인대 공격 용인대가 여기서 뭐 득점 하나 하게 되면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농구라는 예. 운동이 참 재밌는 운동입니다 최현수 선수가 네, 그 3점 넣었을 때만 해도 쐐기 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네.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또 그 3점이 용인대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중계 와서 예측을 스태프들이랑 하다가 요즘에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 틀려가지고요. 네. 네. 그만큼 이 경기들이 네. 재밌고 선수들이 네, 그렇죠. 특히 대학 선수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패기, 프로 선수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을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아웃 오브 바운스 김수진. 네. 수원대는 어쨌든 선수들한테 집중력, 침착함 이런 것도 주문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직 파울은 좀 더 하나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용인대학교 공격인데요. 용인대학교. 자, 최선화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파울이에요. 아, 그렇죠. 5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48대 43, 5점 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지금 4파울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빠른 타이밍에 역전하기엔 시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과감하게 빨리 슈팅을 좀 시도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선화에게 그렇죠. 양보했고 최선화 잘 줬어요. 찬스볼 성공합니다. 아, 48대 45. 3점이죠. 네. 자, 지혜진 선수가 두 점 득점하면서 더블팀. 아, 네, 이번에. 예. 자,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고 곧바로 최선화. 네. 수원대학교 공격인데요. 네, 수원대는 빨리 공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석점차 남은 시간 이제 25초, 6초. 자, 김두나랑 미스매치인데요. 아. 바스켓 카운트! 여기서 결정적인 김두나랑의 득점. 그렇죠. 자, 수원대학교 승리와 더 가까워지는 득점입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 중요한 타이밍에 나왔죠. 야, 네. 순간적으로 김두나랑을 맞기 앞에 수비가 조금 왜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되게 위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했고요. 예. 김두나랑 선수가 팀의 뭐 주득점원답게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자유투 김두나랑 성공합니다. 51대 45. 51대 45, 6점 차, 남은 시간 24.3초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석점짜리 공격이 나온 수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수원대 수비들은 뒤로 물러나 있고 용인대 공격입니다. 용인대,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죠, 지혜진. 자, 빨리 줘야죠. 너무 오래 잡고 있었고요. 자, 드라이빙, 블록슛 걸립니다. 자, 최선화가 잡아냈고 뒤로 던졌는데요, 이 공을. 정은별이 캐치해냈고 박경민 달려갑니다. 그리고 왼쪽, 다시 왼쪽 공격하지 않는 수원대학교. 이제 2초, 1초!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용인대학교와 수원대, 수원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1위 생탈전. 수원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51대 40으로 꺾으면서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그 어쨌든 최용선 선수의 3점슛이 세기골을 냈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용인대학교가 정말 무섭게 추격을 했고요. 3쿼터가 좀 승부처라고 보는데요. 아, 분명히 분위기가 용인대가 좋았는데 그게 잠시 방심을 하면서 수원대 집중력에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고요. 결국엔 수원대학교 짜릿한 역전승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1대 45, 6점 차가 됐는데 아, 정말 마지막에 선수들이 집중하는 순간순간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렇죠. 신기할 정도예요. 네. 그렇게 못하다가. 네, 볼만했습니다. 네.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 네. 자, 참 희한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어쨌든 수원대학교는 오늘 어려운 경기, 정말 힘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지금 4연승을 달리게 되겠고요. 그렇죠. 자, 반면 용인대는 아쉽게도 오늘 경기 패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기에서 승장 인터뷰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권은정 감독을 잠시 모셔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권은정 감독 선수들과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어서 저희가 올 때까지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네. 권은정 감독이 수비에서 좀 승부를 걸겠다고 했는데 네. 너무 수비만 승부를 했나요? 득점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어쨌든 이기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수비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44점밖에 45점밖에 내주지 않았거든요. 네. 용인대가 뭐 올 시즌 들어서 40점대 득점을 올린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 또 맨투맨 그리고 헬프 디펜스 그리고 더블팀 그리고 예, 뭐 지역방어, 스위치 지역방어, 매치업종까지 상당히 많은 수비 변화를 줬는데 오늘 경기 상당히 적용이 잘 됐다고 보고요. 결과로 예. 지금 44점이라면 실점을 좀 줄이면서 그 4연승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원대는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갔고 그렇습니다. 반면 용인대도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비에 있어서는 용인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수원대도 공격력이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용인대가 뭐 또 맨투맨 그리고 뭐 매치업 존을 활용을 하면서 분명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3쿼터였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1대 45로 들어갔고요. 경기가 마무리됐고 수원대학교가 4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대학교의 4연승을 이뤘던 오늘 경기인데요. 자, 오늘 경기에 가장 기쁘실 분을 저희가 중계석으로 모셔봤습니다. 중계석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수원대학교의 승장 권은정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표정이 바뀌셨는데요. 경기 전에 너무나 긴장하셨던 네. 표정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정말 처음에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예. 그거 긴장한 만큼 또 상대가 만만치 않게 수비 공격을 또 했고 저희가 계속 시조 경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주문한 게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우리 저기 악착같이 하면 분명히 결과 좋겠다라는 얘기를 실수하는 부분 빨리빨리 잊고 다음 거 할 생각하면서 네. 끝까지 하자고 했던 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슈팅도 너무너무 안 들어갔고 네. 정말 양팀 선수들이 모두 긴장하고 또 경직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벤치에서. 그렇죠. 답답했는데 네. 사실 우리 주 득점원인 나랑이랑 윤선이가 더 이렇게 긴장해서 그 제 몫을 못 해주는 부분을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이제 벤치에서 누구를 써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네. 자기 몫을 끝까지 해주는 것 때문에 승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질문 좀 하나 오늘, 해주시죠. 오늘 네, 용인대학교가 턴오버를 21개나 했습니다. 용인대. 네, 어떤 부분이 좀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턴오버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네.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준비했던 수비를 네. 그러니까 그 질 때 네.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 수비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 경기에 저희가 수비를 그 수비를 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저희가 그 수비를 하면서 아마 용인대가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수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비의 승리네요. 네, 수비 승리입니다. 네. 네. 다음 경기가 단국대입니다. 단국대가 한림성심대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섯 팀 가운데 네 팀의 우열이 전력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용인대도 마찬가지로 저희 하는 대로 맞춰보고 그 단국대의 장점을 또 파악해서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박경림 선수와 최윤선 선수가 네. 좀 저조한 득점 흐름 속에서 잘하셨습니다. 네. 뭐 좀 칭찬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림이가 이제 초반에 네. 자기도 이제 그 타이트하게 경림이를 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황을 했는데. 계속 주문을 했어요. 경림아 네가 해줘야 돼 했더니 네. 마지막 이제 3쿼터 때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의지를 갖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욕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 예, 오늘 칭찬할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수훈 선수도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네. 감독님이 뽑는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 한 명만 뽑아주시면 네 그걸로 오늘 질문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은별이를 꼽고 싶어요. 네. 정말 나랑이나 윤선이는 득점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득점을 하게 되면 항상 부각이 되는데 우리 은별이는 뒤에서 부준이를 다 저런 선수 때문에 저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은별이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경림이한테 예. 네, 순 선수를 돌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경림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네. 경림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대학교의 승장 권은정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자, 권은정 감독님 정말 오늘 재미있게 경기를 또 해주셨고 힘든 경기 승리를 가져가셨는데 이 표정의 변화에 있어서 저희가 참 극과 극을 오갔던 그 표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게임 전에 뭐 권은정 감독이 뭐 수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예. 네,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승장이 된다라면 어떤 멘트를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역시 뭐 우연찮게도 승장이 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지도자 생활을 거의 처음 하는데 지금 4연승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선수 구성 등이나 뭐 운이 좀 따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또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네. 또 많은 조언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남편분이 또 KB 하나은행. 그렇죠. 네. 네.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뭐 경기도 그 수원대 뒤쪽에서 벤치에서 또 다 관전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예. 만큼 예, 또
그 남편 버프를 받아서 좀 더 힘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훈 선수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박경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로 감독님이 뽑아주셨어요. 먼저 소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운동이 힘들었던 만큼 보상 받는 것 같아서 다들 팀들한테 다들 너무 고맙고 감독님도 저한테 자신감 있게 하라 해주셔서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 근데 오늘 좀 플레이가 초반에 좋지 못했어요. 어떤 네. 계기로 3쿼터에 자유투 4개를 연속으로 넣고 그러면서 득점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본인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다들 좀 급해가지고 패스 위주로 주자라고 생각했는데 쌤이 이제 하프타임 때 이제 제가 해야 된다고 공격을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이제 자유투를 다 넣게 돼서 좀 자신감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수비가 좀 잘 됐잖아요. 네, 수비가 잘 된 이유와 그리고 언제 우리가 딱 이길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을 했나요? 수비는 항상 체력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다 같이 열심히 해줘서 그게 잘 됐던 것 같고 마지막에 나랑이가 바스켓 카운트 얻었을 때 확실히 이겼구나라고 네. 확신을 좀 얻게 됐어요. 예, 저희는 사실은 석점슛 성공시켰을 때 소원대로 기울지 않았나 했는데 그렇죠. 네, 결국 저희도 마지막까지 갔어요. 자, 오늘 경기 힘든 경기였지만 본인이 안 좋았던 것을 좋은 걸로 바꿨던 그런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시즌 본인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요? 이번 시즌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대로 모습 오늘 경기했던 모습을 가지고 어시스트 위주로 많이 게임을 풀어가야 될 것 같고 팀 목표는 당연히 우승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우승을 향해서 박경림 선수가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대학교의 수훈 선수 박경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경림 선수 표정이 상당히 좋네요. 초반에는 그렇죠. 네.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저 같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두 팀 모두에게 힘든 경기. 두 팀 모두 오늘 이기긴 했지만 좀 생각할 게 많은 두 팀이었고 그렇죠. 또 이 라이벌전이었던 그 부담감도 이겨내기도 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오늘 경기인데 아마 다음에 만나면 더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여긴데도 오늘 3쿼터 한 3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결국 발목을 잡았거든요. 예. 다음 경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해낸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팀 모두 한 달 뒤에 다음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다 정비해서 또 좋은 경기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중계 도움 말씀에 김우석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유스포츠 대학문구 유리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